이런 사주가 있고 요 미가 아니고 여기가 묘인 사람이 있어. 묘. 계묘에 병진 무술 병진인 사주가 있고 계미에 병진 무술 병진 이런 사주가 있어. 하나는 거부고 하나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지 팔자야. 자, 어떤 것은 그지 팔자고 개미가 그지 팔자겠어? 개묘가 그지 팔자겠어? 자, 이 사람은 진토를 대표하는 걸 누구야? 이 개수죠? 개수가 진토 두 개 재고를 대표하는데 무게합의로 이렇게 이제 끌어오는 거야. 그런데 무게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동해? 천간이 동하면 지지주 동하잖아. 그렇지? 천간이 동하면 지지주 동하니까 무게합이라는 것은 천간이 동해야 무게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천간이 동해서 무게합하려고 그러니까 밑에가 뭐 어떻게 됐어? 술미형. 천간이 합하는데 지지가 형하면 합이 깨져버려. 그러니까 요 사람, 요 개미는 그지팔자야. 돈만 벌려고 그래. 왜냐면 진토를 제압해야 돼. 진토를 제압할 수가 없어. 왜? 여기는 두 개고 얘는 혼자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깨져? 얘가 깨지지. 두 개 2대1로 싸우는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이거 계속 하나 떠들겠네. 요거 하려고 그러면 무기압 하려고 하면 뭐가 발생해? 바로 술명이 발생하니까 또 깨지고. 돈 벌만 하면 깨지고. 돈 벌을 것 같은데 깨지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술, 요 개미는 그지팔자고. 근데 이제 묘가 되면 뭐야? 무기합 하려고 그러니까 묘술합. 천간도 합, 지지도 합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고 두 개를 다 내 갖고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는 그지팔자고, 개묘는 거부팔자야. 같은, 그래서 같은 이게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한자 때문에 하나는 그지팔자고 하나는 거지팔자고. 아주 묘한 사례죠. 어? 명리라는 게 글씨 하나만 틀려도 그게 그냥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뭐 일주 갖고 사주를 푼다, 뭐 갖고 푼다 하는 얘기는 뭐 가끔가다 어디 하나 맞는 경우도 있겠죠. 전혀 틀리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일주론 갖고 모든 사주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